오늘은 결혼 생각 없는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 속이 타들어가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릴까 합니다. 결혼은 남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팩트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성균관대 졸업생 남성이 여친 32인데 어떻게 말해야 잘 헤어지지? 난 아직 결혼하기 싫으니까 잘 타일러서 헤어져야겠다라는 아주 짧은 글을 하나 작성하게 되죠.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니까 남성분이 여성의 인생을 위해 결혼을 포기하는 아주 성인지 감수성적으로 보기 좋은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20대 젊음 다 빨아먹히고 30초반에 버림받지? 나 같으면 살자 충동 들어서 같이 죽으려고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남성에게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니,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 아니었나요? 결혼해서 인생 망한 여자는 개많지만 결혼 안 해서 인생 망하는 여자는 없다. 라는 소리를 하는 건 우리 한국 여자들인데 남성들이 여자들 인생 망하지 말라고 결혼 안 해주는 건데 왜 지랄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글 볼 때마다 대체 여자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싶더라. 남자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요즘. 이라는 말을 하면서 30 먹은 여자를 설거지 해주지 않으면 이기적인 남자라는 소리를 듣는 대한민국의 근황. 결혼 안 해서 망한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 여자가 결혼 안 해서 인생 망하는 스토리는 인터넷에서 남자가 쓴 글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께서는 결혼을 하는 여자는 모두 불행해진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가 결혼 안 해서 인생이 망하는 스토리는 과연 남자들이 쓴 글에서만 나오는지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결혼 생각 없는 남친이랑 14년 동안 만났는데 나도 결혼 생각 없었어서 그냥 만났었어. 중간에 많이 싸워서 헤어지고 걸레같이 다른 남자 만났다가 다시 돌아가도 날 다시 만나줬던 남자인데. 내가 요즘 결혼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30대 중반이 되어버린 이제서야 말이야.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시 꺼내봤는데 남친은 결혼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하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인생 회의감이 느낀다는 우리 한국 여자의 모습. 본인도 비혼주의였고 남자도 비혼주의였으니 그냥 비혼주의로 살면 되지만 서른 후반이 되고 똥줄이 타기 시작한 한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한녀는 남자가 비혼주의자인 건 의심스럽다. 집에 돈이 없거나 뒤가 구려 보인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개 헛소리를 짓거리는 한국 여자의 이야기. 결혼 안 해서 인생 망한 여자의 이야기는 남자들의 소설이라 말했지만 어째선지 실생활에서 결혼 못해서 망한 여자가 정말 많은 게 느껴지시죠? 결혼 이야기 꺼내려면 어떤 이야기부터 해보는 게 중요해. 남친이랑 만난 연수는 좀 되고 남친이 결혼 이야기 꺼낼 때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말 돌리거나 결혼 생각 없다고 회피했거든. 근데 나이도 차고 주변 친구들도 결혼하니까 평생 혼자서는 죽어도 못살것 같아서 최근 결혼 생각이 많아지더라. 그리고 슬슬 2, 3년 내로 결혼하고 싶어졌어. 라고 말하는 정신병자 같은 한국 여자. 남친이 나랑 결혼 생각이 있는 걸까? 남친 35, 나 34살이고 만난 지 250일 정도 됐어. 사귄 지 4개월 정도 됐을 때술 마시다가 나는 오빠 미래에 없는 것 같다는 결혼하고 싶다 폭탄 선언했거든. 이라 말하면서 사귄 지 4개월 만에 결혼해달라고 징징거리는 한국 여자. 남친 나랑 결혼 생각 없는 건가? 나는 30살, 남친은 31살이야. 6개월 좀 넘게 만났고 나는 결혼 생각 있어 라면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고 싶어서 허버허버거리는 한국 여자. 결혼 적령기라 회사에 남친 없는 척 하는 거 어때?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들어오면 걸레 마냥 다 받아볼 생각이라 프사에 티안 내고 있어 여차하면 소개받고 갈아타려고. 라는 식으로 결혼 적령기의 한국 여자는 그 어떤 여자보다 도끼가 가득 차고 표독스러움이 한도 끝까지 차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정말 한국 여자들에게 결혼은 여자의 손해일까요? 저의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남녀평등을 위해 여성들에게 너무 불리한 결혼을 남성들이 앞장서서 한여결혼 해주지 않기 운동을 펼치는 게 어떨까요? 부디 수많은 남성들이 여자들과 결혼을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국밥 한 그릇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라고요.